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.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, 온도. 구독 날아든다. 아,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. 아. 도와주십시오. 네, 그러면 저희 네. 또 책을 읽으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싶은 주제를 하나씩 꽁꽁 쌓아놓은 거를 하나씩 꺼내보면 어떨까? 네. 그러면 정민님부터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떨까요? 네. 그러면, 저는, 이거부터 하겠습니다. 어떤 거요? 제가 아까 전에 서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. 오니라는 친구가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안쓰러웠거든요. 그래서 그냥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이 책에서 있었던 구절 중에 뭐 사람들은 다들 공감한다고 말은 하지만 금방 잊어버린다 이렇게 나와요. 네. 그래서 진짜 공감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. 되게 심오한 질문이네요. 네. 제가 그 막 공감 이런 걸로 예전에 찾아보다가 네. 봤던 글 중에 이제 아들 잃은 엄마가 네. 엄마 그 엄마한테 막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요. 네. 근데 위로를 해주는데 이 엄마는 하나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. 그리고 그냥 그래도 잊어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이 엄마는. 그런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분노의 감정만 느끼다가 네.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물어봤대요.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? 이렇게 물어봤대요. 네. 그 한마디에 너무 쌓였던 그런 눈물이 엄청 터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네. 이걸 보면서 진짜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? 네.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죠? 네.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공감이랑, 동의랑, 그리고 그냥 동정은 너무 한 끗 차이인데,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공감. 길만이님은 공감 잘하시나요? 저는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네. 이게 진짜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공감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? 라는 네. 좀 자기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공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. 네.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 아닐까?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어떻게, 네. 공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너무 공감을 할 때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세요? 공감을 해야 할 때요. 너무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? 우선은 그 사람들이 제일 저도 그렇고 뭔가 네.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형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. 힘내라는 이야기를 하면 힘이 안 난다.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. 라고 네. 사람들은 많이 들어왔잖아요. 네. 그래서 무언가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
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나요? 뭔가 맞아요.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맞아요.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. 네.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진실된 힘내라는 한마디는 네. 그 사람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왜 우리는 힘내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을까?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. 왜 힘내라는 말은 공감이 안 되는 걸까?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. 그거는 힘내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.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무언가 말이라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받아들이는 사람 네. 이 문제다? 아,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아,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. 내가 힘든데 누군가가 위로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사람들이 힘내라고 얘기했을 때 힘이 안 나요. 근데 그 사람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힘이 안 난다고 해서 왜 너는 공감을 못 해주니?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맞아요. 진짜. 진짜 공감이라는 것은 네. 그 사람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천차만별이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. 내 기분이 어떤지. 맞아요. 그래서 공감이 되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. 그 대신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니까 뭐 너희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힘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정말 힘들어하면 그냥 이게 또 실제로 만나서 하는 거랑 문자로 하는 거랑 다르지만 만나면 그냥 말없이 뭐 괜찮아 이렇게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저 완전 지금 감정이입했어요. 아, 네. 그래서 진짜 네. 공감이라는 것 네. 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네. 그냥 진심 아닐까요? 진심. 그 진심이 전달되면 된다. 네네. 진심. 그래서 공감을 받는 입장에서도 네. 편견을 없애면 좋을 것 같다. 세상에 떠도는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된다. 네. 뭐 이런 편견을 가지면 네.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는데 네. 방해가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네요. 정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네. 보통 이제 누가 힘들어하면은 어쩔 줄 모르겠어요. 너무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힘내라는 말만 반복하기에는 제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길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네. 괜찮아라든지 그냥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행동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힘내 뭐 이런 말도 도움이 되고 힘이 나지만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지만 네. 힘들지? 하고 이렇게 딱 쳐줄 때? 물어봐줄 때? 그럴 때 되게 내가 힘든 거를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마음이 살짝 녹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. 네. 그래서
공감이 진정한 공감이 뭐다라고 딱 한 줄로 얘기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길만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. 상대방이 지금 느끼고 있을 감정이 뭘지 그리고 정말 진심이 전해지면 그냥 그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? 진심이 느껴지면 네. 그런 것 같아요, 진짜. 약간 힘내라는 단어도 네. 아, 그랬으니까 힘내야지 이렇게 네. 하는 뭔가 가르치는 네.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같은 힘내라는 단어도 그 사람을 공감하는 그런 무언가 진심이 있으면 힘내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제가 그래서 공감이라는 네. 단어의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. 단어적 정의. 오, 어떤 건가요?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. 오. 그래서 그 느낌만 느낀 상태로 네.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. 그러면 네. 공감이 능력이라면 네. 타고나는 걸까요?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생길 수 있는 걸까요? 후천적으로 학습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제 생각도 그래요. 약간 공감이란 게 타인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점점 자라나면서 자기도 경험을 하잖아요, 사람이. 그럼 솔직히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한 일에 대한 공감을 더 잘하는 게 네. 대부분의 상황이지 않을까. 네, 맞아요.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으로 조금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자라갈수록 그다음에 아몬드에 나왔듯이 얘도 점점 성장하면서 타인의 공감 능력이 키워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후천적으로 네. 좀 키워질 수 있지 않을까. 네.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. 그게 더 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좋은 의견입니다. 아, 네. 좋은 의견이었나요? 그럼 애교 한번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. 네. 죄송합니다. 너무 네. 재밌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또 저희 이렇게 공감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공감, 공감을 잘하는 법 뭐든 좋습니다. 댓글로 남겨주시고 소통하면 좋겠습니다.